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뇌과학에 관한 최신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최신 소식이죠.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 뇌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의 연구인데요. 자, 지디넷 코리아 기사입니다. 뇌 해마의 길찾기 비밀을 풀었다는데, 여러분, 뇌 해마라는 부분인데, 해마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실제로 그 해마처럼 생겼다고 그러죠. 아마 무슨 뭐였지? 히포캄푸스라 그러나? 예. 영어는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 기억?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공간 인지 이런 거에 관여하는 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볼까요? 예.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한국과학기술원이죠. 예. 뇌과학연구소에, 이분 세바스찬 로얄 책임연구원이라고, 외국인이시네요. 어쨌든. 우리가 길을 찾거나 특별한 장소를 기억하는 것은 뇌속 어딘가 GPS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겠죠? 처음 가는 곳은 경로상의 지형지물의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차츰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도 쉽게 찾아가는 건 역시 이런 위치 추적 시스템 덕분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간 다양한 포유류 실험을 통해서 뇌속 해마의 장소세포라는 게 있군요.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위치와 공간의 장기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장소세포가 특정 장소에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 갔을 때 어떻게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나 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어쨌든 해마의 장소세포가 장소에 대한 정보를 마치 바코드처럼 빈도 코드와 위상 코드를 이용해서 저장한다. 빈도와 위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빈도와 위상 코드. 뭐가 다를까요? 어떤 메커니즘일까요? 한번 볼까요? 또한 경로상의 지형 지물이겠죠, 이거. 복잡한지 단순한지에 따라서 장소세포의 활성화 영역과 사용 전략이 달라지는 병렬적인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갖고 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지형지물, 경로상의 지형지물이 복잡하거나, 예.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키스트 연구진은 두 가지 유형의 공간 실험을 통해서 해마의 장기 기억 형성과 활성화 기초 원리를 확인했다. 첫 번째로 공간 훈련 장치인 트레드밀의 긴 벨트에 빈 구간과 작은 물체들이 산지한 구간을 만들어서 쥐가 순차적으로 달리도록 훈련을 했다. 두 번째는 원형의 통에 물체들을 배치하거나 완전히 비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과 없는 거 이렇게. 그동안 공간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기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해마의 소 영역인 CA1과 CA3에 실리콘 탐침 전극을 심어서 신경세포의 활성도를 분석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들여보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전극을 침을 심어서 여기서 이제 얼마큼 그게 세포가 활성화되는지. 그래서 두 실험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해마는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공간 위치, 물체의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뇌 영역과 별개의 입력 장치 및 정보 처리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핵심이군요. 공간, 그 자기 위치, 뭐 물체의 상황, 물체 같은 것도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물체가 없는 단순한 환경에서는 CA1 표면에서 하나의 신경세포가 활동 전위를 발동시키는 빈도수를 공간과 위치 정보에 매칭하여 저장하는 빈도 코드를 사용하는 세포 집단이 활성화된다. 물체가 없는 단순한 환경에서는 빈도 코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의 신경세포가 활동 전위를 발동시키는 빈도가 활동 전위, 그쵸?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발화하는 그런 횟수. 예. 반대로 물체가 많은 복잡한 환경에서는 CA1 심층부의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정보 처리의 여러 신경세포들 사이에 시간 간격들을 함께 저장하는 위상 코드가 주로 활용된다. 그러니까 복잡한 곳에서는 위상 코드, 그리고 단순한 곳에서는 빈도 코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는 포괄적인 위치와 공간 감각을 제공해야 할 때는 빈도 코드가, 물체의 정확한 위치 및 공간과의 관계를 기억할 때는 위상 코드가,
포괄적인 위치와 공간 감각을 제공할 때는 빈도 코드, 물체의 정확한 위치 및 공간과의 관계, 어디, 내가 저거에 비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때는 위상 코드가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게 이 기사의 핵심이네요. 예. 그래서 이와 함께 CA3 영역의 기능도 파악됐다. CA3는 내후각 피질과 함께 CA1에 정보를 입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단순한 환경에서는 주로 CA3, 복잡한 환경에서는 내후각 피질 영역이 CA1의 정보를 회복 제공하고 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 연구를 지금 책임 연구원께서 지금 이번 연구를 통해 해마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은 기억의 기초 원리를 보다 심층적으로 밝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공간 내에서 어떤 우리가 어떤 위치라든지 아니면 장소 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지금 알 수 있게 될 단초가 마련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지 기억상실 또는 공간인지장애 같은 거, 예, 이런 해마 손상 관련 뇌질환을 조금 더 쉽게 처리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치매 환자 같은 분들 있잖아요. 치매 환자 같은 분들 보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끔 집 나가셔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나가셨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난감해하고 고통을 받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러한 경우에 되게 이 연구들이 단초가 돼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뇌과학은 지금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군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내일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